여러분, 키움증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상승이 제한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아이디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요업종이죠. 오늘은 철강업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희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철강업종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 유망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그동안에 뭐 대형주랑 업황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잘 맞히진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또 주가가 최근에 철강주 또 핫해서 나름 또 그 제 표정이 또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뭐 중소형주가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였고 모처럼 우리 이종희 팀장님이 밥값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제가 밥값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 철강업종 네. 네. 중소형주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사실 저희 뭐 철강업종 그 중소형주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는 주로 뭐 바이오라든가 예. IT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철강은 이제 기본 섹터가 좀 무겁고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투자는 안 하는데 또 이 알고 보면은 주가가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또 올해 1분기에만 뭐 50% 특히 이제 저희도 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이라든지 네. 가치주에 주목하자라는 컨셉에 있어서 우리 철강 비철금속이 가장 적합한 업종이기도 했고 네.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뭐 PBR 0.3배, 4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네. 배가 오른다 한들 네. PBR 0.8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여기 대해서 네.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철강 중소형주 주가들이 대부분 한 50% 정도 올해 들어서만 지금 수익률이 나온 상황이고요. 뭐 제가 몇 종목 이미 이제 뭐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주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간단히 뭐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차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왼쪽 차트는 그 작년부터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그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그 2010년 1월 1일을 이제 100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나타냈는데요. 그 보라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대한제강입니다. 이 대한제강은 작년 대비해서 250% 정도 이제 올랐으니까 150% 수익이 난 거죠.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나 한국철강 이런 회사들은 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세아베스트릭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소형 중에서는 사실 세아베스트릭 그동안 가장 주가가 좀 부진했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인데요. 작년에 가장 부진했던 세아베스트릭 주가가 지금 뭐 거의 한 60% 정도 올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강과 대한제강은 뭐 50%씩 올라서 여전히 그 양호한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도 주가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 코스피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코로나 이후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BBIG라고 얘기하는 성장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거고 네. 우리 철강업 쪽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컸지만 네. 올해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종목 자세가 펼쳐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철강업 종 특히 그 중소형주가 큰 강세를 좀 보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마치 한풀이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철강업종도 작년부터 작년 2분기부터 주가는 꾸준하게 올랐는데 예, 예. 다른 섹터가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묻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른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부각이 되는 또 상대적인 그런 것들 좀 있다고 보시면 그렇다면 네. 이 중성주의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그 네. 부분을 좀
다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좀 묶어보시면요. 이 동국제강, 한국철강, 이 대한제강 이 세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요, 철근을 하는 철근. 회사죠. 예. 다음 페이지 한 장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 철근은 그 선생님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아무래도 이제 네.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야, 역시 우리 센터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사실 이런 네. 말은 좀 그렇지만 엿장수 왔을 때 엿바꿔 먹기 제일 좋은 게 철근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이 철근은 70%가 아파트에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이 철근 수요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분양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분양 시장이 이제 2018년이 바닥이었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좋아졌고요. 2019년에 전국 분양 물량이 아파트 분양 물량이 33만 5천 호였는데 작년에 36만 호였고요. 올해는 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뭐 43만 호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 그래프가 이 철근 수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작년이 이제 그 천만 톤이 좀 안 됐고요. 2017년이 상당히 시장이 좋았는데 그때는 1200만 톤까지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좋으면 1200만 톤, 좀 나쁘면 뭐 900만 톤까지 떨어지는 시장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분양 물량의 그 철근 수요가 정확하게 후행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려놓고 아무래도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아파트는 나중에 짓게 될 거고 네. 특히나 뭐 재개발 수요와 관련해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철근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철근 수요가 작년에는 좀 별로였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철근 시장 자체에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철근 가격의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저 건설 주택 경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네. 철근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 요인이 뭐 추가적인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업황 자체가 지금 1분기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국 철강 가격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1분기에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열연강판 가격을 거의 뭐 한 20만 원씩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 인상 폭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한 30%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강 업황이 되게 좋은 상황에서 또 이 분양까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데 수요뿐만 아니라 또 공급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철근 그 생산자는 그 7대 철강사라고 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업체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 대한제강이라는 회사가 이 YK스틸이라는 비상장 중소형 철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51%를 인수를 하면서 이 플레이어가 하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YK스틸은요, 부산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 주변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이 공장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바람에 YK스틸이 당진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지금 이전 작업 준비 중인데요. 수요는 좋은데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이제 좀 줄고 플레이어 수가 줄다 보니까 이 가격 협상력이 아무래도 철근 업체들한테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철강 업황의 호조 외에 또 개별적으로 이거 철근 수요도 좋고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데 그러면 뭐 올해 뭐 내년 되게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함께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지만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단에서의 변화까지도 네. 이러한 철근 가격의 지속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말씀하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이 뭐 수혜인데 네. 철근 업황이 좋다라는 건 다 공통적인 네. 그런 산업적인 요인일 거고 네. 혹시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네. 더 더해질 게 있는지 네. 업체별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네, 네. 그 잠깐 스프레드만 일단 한번 보시면요. 그 저희가 그 왼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 선이 국내 이제 철근 유통 가격인데요. 보시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한 60만 원 하던 가격이 거의 한 8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서 가격 레벨만 놓고 보면 2012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고철 가격을 그려놨는데 이제 철근은 이제 고철로 만들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가 어찌 보면 이제 회사의 실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그 철근 가격과 고철 가격인데 그냥 고철 가격이 아니고 1개월 전 고철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와가지고 재고로 제품이 있다가 나가는 시간이 한 시차가 한 1개월 정도 이제 지연이 되는데요. 그 1개월 그 지연된 스프레드를 보시면 최근 레벨이 거의 뭐 그 역사적 고점 레벨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차트만 보면 철근의 유통 가격이나 고철 가격의 방향성은 동일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그 양 가격 간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사실 의미 있게 좀 변화하고 있는 거고 네네. 지금 현재 스프레드는 저희 톤당 가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톤당 한 40만 원까지 역사적 네.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네.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철근은 성수기가 2분기가 연중 최대 성수기거든요. 연중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철근 어떤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좀 2분기에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그 외에 이제 동국제강의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브라질 CSP 리스크 완화입니다. 이 브라질 CSP가 뭐냐면 동국제강이 브라질에다가 제철소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철광석 회사인 발레가 50%, 예. 동국제강이 30%, 그리고 포스코가 20%를 투자를 해서 합작 회사를 이제 브라질에다가 만들었는데요. 사실 경영은 그 동국제강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브라질 CSP는 동국제강의 지분법 적용 회사로 자회사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지분법 손실이 좀 그 많이 났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분기별로 보시면 뭐 2분기, 3분기 그 영업 적자가 이제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글로벌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이제 철강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이 브라질에서 이 슬라브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지금 팔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4분기에 이 CSP의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가 138억 적자였는데 500억으로 그 드라마틱하게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CSP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는 코로나 확산과 공장 폐쇄, 물류적인 차단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실적 영향이 많았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이연된 뭐 실적까지 더해져서 4분기는 급등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판매량과 제품 가격에 연동이 되겠지만 판매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 또 그 미국 지역에 철강 가격이 워낙 또 지금 강세입니다. 글로벌 철강 가격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슬라브 판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실적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라 할까요? 좀 약간 알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좀 뭐 투자하기에 있어서 좀 꺼려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분기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가 53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656억, 그 다음에 2분기가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데 한 1200억까지 이제 이익이 좋아지면서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림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동국제강의 이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가격적인 지표나 실적을 보면 주가 반등은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네.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5%, 10%만 올라도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네네네. 우리 철강 업종들은 가격도 한 50%씩 올랐고 네. 실적도 저렇게 많이 좋아지고 네. 밸류에이션도 싼데 네. 단지 전통산업이라는 이유로 좀 밸류에이션이 낮게 받으면서 네. 좀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인 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명확하게 가격 지표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가격 지표들은 굉장히 호황 사이클을 증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동국... 네. 예. 동국제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업체인 대한제강과 한국철강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회사는 그 철근 업황을 기본으로 하는데 각 회사별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예. 지금 순현금이 한 4천억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철강이 작년 11월 달에 7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인데 700억 원. 이거 예. 발표할 당시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습니다. 예. 예, 자사주 신탁으로 이제 그 사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작년 11월 24일부터 그 올해 5월 24일까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체결 누계 금액을 보시면 제가 이거 어제 뽑은 거거든요. 370억 정도 샀습니다. 700억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절반 조금 넘게. 5월까지는 아직도 한 뭐 그렇죠. 300억 남짓의 자사주 추가 매입 여력이 있는 거고 네. 적어도 수급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양호하다. 그 얘기는 뭐 5월 이 24일 자사주 살 때까지는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한번 그렇지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그 대한제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한제강이 이제 그 YKST를 제가 아까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7월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제강 그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좀 많이 늘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그 274억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그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87억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제약은 YK 스틸 인수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제 점유율에서 업계 선두로 올라서게 되는 건가요? 거의 한 2, 3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원래 한 뭐 5, 6위 정도 하다가 지금 2, 3위권으로 이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본적인 철강 업황 외에 철근 업황 외에 추가적으로 좀 그 부각되는 개별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국제강, 한국철강, 네. 대한제강 이 네. 철근 업체들이 업황도 좋아지고 개별적인 모멘텀 때문에 향후의 주가 방향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거 말고 또 우리 그 중소형주 중에서 세아베스트를 또 좋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예. 네. 작년에 사실 주가가 제일 안 좋았지만 예.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주가가 가장 좋은 세아베스트는 이제 턴어라운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 세아베스틸은 전방 산업이 주로 이제 그 자동차입니다. 그 우리가 트랜스미션, 예, 예. 변속기에 들어가는 그 샤프트 유의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자동차 업황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또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작년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 수요가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가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좀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가 그 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세아 베스틸이고요. 별도 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세아 창원 특수강 이 자회사인데요. 세아 베스틸 별도 실적이 작년에 보시면 뭐 거의 분기에 대부분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이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1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워낙 주가 오른쪽에 있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주가가 PBR이 0.1배입니까? 예, 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PSR도 아니고 PBR이 네. 0.1배.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고요. 이 보시면 2015년에 4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그 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된다는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1분기에만 거의 한 60%, 70% 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는 PBR 0.4배가 아직 예.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회복이 수요 개선과 함께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고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P하고 Q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로 세아베스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업황은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한 이유가 네.
그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인 부품이나 소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야베스트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업황의 일시적인 조정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네.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중소형주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철강 업황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 일단 뭐 철강 업황은 뭐 1분기까지 좀 상당히 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인데 뭐 1분기까지 중국 경기 모멘텀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아마 뭐 YOY로 거의 한 18% 정도 성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성장률이 이제 1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모멘텀도 조금은 그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철강 가격이나 비철금속 가격도 어차피 그 중국 경기 모멘텀과 가격의 흐름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2분기는 약간의 중국 지표가 이제 그 꺾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빠르다고 봐야 되나요? 하반기는 조금 변수가 있는데요. 이 철강, 비철금속은 항상 중국 매크로랑 그 전망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저희 그 경제 보시는 우리 김유빈 박사님과 한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봐가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철강 가격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종영 팀장과 중소형 철강업체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철근업황이 수요와 공급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세아베스테일이 가격 인상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형주들은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밸류션 매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반기 가치주 2주의 그 시장 상승을 예측함에 있어서 그 유망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종익 팀장 감사드리고요. 자, 애청해주신 그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애톡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